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어서 6.25 사변을 겪은 지가 70년이 넘는 이때에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부강한 나라로 발전된 것은 오직 기독교의 힘이 아닌가 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처럼 번영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귀한 김동철 장로님을 대장님으로 모셔서 이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조찬 기도회를 갖게 해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 조찬 기도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더 나아가서 국이 선양할 수 있는 복된 선교회도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또 목사님들,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마지막 또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삶을 통하여 앞으로 살아나갈 때 어려움 없이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